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뒤에 분, 내 주변에 어느 분이 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나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씨가 더워서 2부만큼 1부 예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부하고 2부하고 큰 차이지지 않는데, 날씨 더울수록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또 들어올 때 우리 현관에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배를 회복하라. 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 방해받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 무섭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알게 모르게 내 믿음이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이것이 이유가 돼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재단이 무너지고 있고, 제가 새벽기도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제가 인도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두려웠습니다. 한 자리 숫자 10명 이하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는 다 똑같습니다. 주일날 자리가 빌 때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재단이 여러분 사람이 없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제일 불안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새벽 재단의 불이 꺼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이건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숙제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거를 써서 붙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체의 주제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이 있죠. 분별력, 또 그거 판단한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결단력,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겪는 것, 그러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판단력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도,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주에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것들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정면을 돌파할까? 아니면 측면으로 갈까? 돌아갈까? 기다렸다 갈까? 포기하고 아예 다른 길로 갈까? 아니면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정면 돌파를 할까? 이건 다 여러분 판단력입니다. 이 판단력에서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평생 인생이 참 힘들어질 수도 있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그 길에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면은 인생의 아주 숏웨이, 아주 지름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판단을 그렇게 여러분 깊이 있게 상당히 의미를 두고 무게를 두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왜 그렇죠?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려, 그냥. 이렇게 해버려. 아예 그냥 하던 대로 해. 여러분, 판단력도 수준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수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자, 소위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힘든 교회입니다. 정말 목회하라면 하고 싶지 않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에 기가 막힌 성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허구한 날 싸우니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사랑장 조금만 넘어가면요, 이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부활파와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라는 파와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또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람은 은사가 중요하다, 은사 때문에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에 은사장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게 귀한 이유는, 그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이유는 그만큼 그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장 뒤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성숙의 3대 요소입니다. 말하기, 생각하기, 깨닫기.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별력은, 사람의 판단력은 이 세 가지를 보면 압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왜? 그 수준대로 그대로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그 수준대로 그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읽었던 다윗과 사울의 여러분 갈등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동부에서 선생님에게 동화로도 많이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풀 스토리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다윗의 아주 주옥 같은 판단력이 들어있습니다. 혀를 찰 정도로. 이야, 리더자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붓고 왕감으로 쓰는 자는 다 똑같지 않구나. 그 대표적인 사울이라는 자와 다윗이라는 이 두 사람이 갈등 속에서 지금 여러분 한판 붙은 거예요. 그런데 판단력에서 벌써 차이가 납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엔게디 골짜기 그러면요, 우리 옛날에 뉴욕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폭파하고 빈라덴이 한 짓이죠. 그 빈라덴이 어디로 숨었냐면 바로 이런 동네입니다. 아주 깊은 산에 엄청나게 동굴이 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못 나옵니다. 동굴 깊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이런 것들이 뺏길까 봐 이런 골짜기 동굴 속에다가 한아리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그걸 숨겨놓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데 가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엔게디 깊은 골짜기에 가서 숨었는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엔게디 골짜기 어느 동굴에 다윗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경대로 3천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다윗 하나 두들겨 잡겠다고 3천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골짜기 그 근처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다윗이 깊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배경적은 이런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함께 하겠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냐? 나라를 구해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왜 저를 혼자 도망다니게 놔두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500명 정도가 이릅니다. 남자들만. 그 500명 정도의 식구들까지 다윗이 다 거느리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완전히 통폐합된 왕정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몇 명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다윗 옆에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같이 도망다니는 다윗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일을 보러, 큰일을 보러 그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왕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랬더니 너 잘 만났다. 그리고 참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다윗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저를 여기서 깨끗이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삶을 다 끝나버리는 거고 당신은 이 나라의 어엿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전 무서운 것이 뭐냐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리더자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칼을 빼가지고 사울을 죽이면 깨끗하게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은 몰래 뒤에 가서, 아니 옷자락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거를 몰래 자릅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나간 사울이 멀찌감치 갔을 때 칼끝에다가 옷자락을 껴가지고 휘날리면서 보여줍니다. 사울이 자기 옷을 보니까는 자기 옷이 찢어진 것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쳐요. 왕이요, 왜 그러세요? 지금 이 말을 제가 아주 쉽게 드라마틱하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저를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죄를 졌다면 제가 왕 앞에 가서 제가 목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골리앗을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죽였습니까? 내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을 제가 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왕이요, 내가 어렸을 때 당신 아들 요나단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신 들려서 병중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내 친구 요나단이 나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억나시죠? 저 그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당신을 위하여서 찬양을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았던 당신의 아들의 친구입니다.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왕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칼끝에 꼽은 그 왕의 옷자락도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도 마음 아파했다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그것 자체도 막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주의 종을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뒤에서 막 헐뜯을 때도 있어요. 죄송한 마음도 없어요. 부끄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막 속이 시원해요. 막 내가 갑자기 막 의로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만 자른 것도 마음 아파가지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괜히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크게 그려있는 육각형의 별이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에요. 한 나라의 상징이 됐어요. 국기의 중앙에 다윗의 별이 그들의 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 세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의 심성, 대단한 심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된 판단력이 분명하게 있는 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모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다수가 다 죽이자라고 얘기해도 다윗은 그건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선택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여러분의 실력이고 판단력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판단력의 세 가지 요소, 3대 요소. 다윗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고 얘기해요.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도 판단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에게서 배웁시다. 세 가지. 첫째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판단. 다 같이 시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판단.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판단. 그게 우선인 판단이에요.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사건 그 자체를 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라면 깨끗하게 해줘버리면 끝이에요. 심지어 부하들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는 난감한 겁니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랬는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본문 2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을 들이미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겼으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의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왔습니다. 아니 자기가 음성 들었어? 어젯밤에? 그 참모가 여러분 계시를 받았어요? 내일 사울이 똥으로 니네 안에 들어갈 테니까 죽여라, 이거 다윗에게 알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함정입니다. 내게 찬스가 오면 우리는 무조건 그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Good chance, best chance. 야, 어떻게 내게 이런 찬스가 올까? 우리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겨요, 안 겨요? 아멘 안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쁘면은 우리는 무조건 그건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쉽게 일이 풀리는 어떤 상황이 딱 내 앞에 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다윗의 참모들의 뜻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참모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딱 분별할 때는요, 이런 시험이 꼭 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바울은 다 알아요. 로마 가면 거기서 나는 죽는다는 거 압니다. 로마 가보십시오. 로마의 중심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언덕에 가면요, 바울이 거기서 목 잘려 죽은, 목이 잘려가지고 대굴대굴 그 머리가 몇 번 굴러가지고 그 굴른 자리마다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서 나는 풀이 다 빨개요. 이상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울의 피다라고 그렇게 또 만들어놨어요. 바울은 로마 가면 죽을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나서 교회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장로님들, 목회 열심히 하세요. 저는 로마로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과 장로님의 부인들이 극구 말리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선생님 죽어요. 그랬더니 여 선지자가, 장로님의 부인인가 보죠,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쇠사슬이 선생님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너만 신령하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나도 다 알아. 난 언제 알았는 줄 아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분이 그랬어. 바울아,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으나 지금부터는 내가 네 허리에 동의를 하고 내가 네 허리띠를 띄고 너는 내가 가라는 데 가야 돼. 바울아,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 그런데 그날 밤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꿈으로 나를 부르더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가겠더라. 나 유럽으로 가야 돼. 나 로마로 가야 돼. 나 다 알아. 거기 가면 죽는 거 알아. 알면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원론적, 이분적 믿음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마귀장난. 이게 그냥 딱 선이 거져 있어요.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 질병 걸리면 뭔가 회개해야 될 거 있는 사람. 이게 그냥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 수입이 좀 안 되면은 내가 뭐 죄진 게 있나. 그냥 자동.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방 가서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병든 사람에게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참모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칼로 휘두르는 게 아니다.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건 내 한계다. 내 한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사람의 여론 굉장히 여러분 두렵습니다. 군중 속에는 머리는 많은데 군중 속에는 대개 두뇌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 속에는 군중 속에는 머리는 많은데 그 속에는 두뇌는 없습니다. 지혜는 사실 그 안에 없습니다. 내 형편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진리는 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배고파도 가난해도 없어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는 그 판단력은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판단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 판단하면요 애들이 고생해요. 애들이 고생해요. 부모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냥 자식들까지 다 고생합니다. 김성민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시고 나서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청년들 1대1로 제가 상담을 쉬지 않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제 방에서 펑펑 우는 청년들도 있고 그 상처의 여러분 90%는 부모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부모님들을 혼내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뭔 새끼야. 엄마 얘기 들으면은 복 받아 보. 내 말이 틀리냐? 아버지 얘기가 틀리냐?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어. 왜 자는 애 깨워가지고 떡을 먹여요? 왜? 죽으려고. 애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말이 틀리냐? 아빠 말이 틀려? 맞아 틀려? 애들은 말 안 합니다. 말했다간 주워 맞으니까 더 덤벼? 또 이런다고요 또. 애들은요 누가 틀리대? 이거예요. 누가 틀리대? 말투가 기분 나빠? 그 얘기예요. 말은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맞는 말만 신경질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틀리대? 너 어떻게 성적을 이렇게 맞아왔냐? 다음번에 잘하자. 다음번에 꼭 잘해. 그거 여러분 얼마나 애들이 공포스러운지 아십니까? 다음번에 못하면 죽는 거로구나. 격려가 아니었어요. 애들은 다음번에 못하면 국물도 없구나. 우리가 격려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에 얘기해서 이건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판단력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의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주권국가의 제3인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왕의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신하들의 중상모략이었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절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묶이는지 다 압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이상씩 창문을 열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도 알아요. 신실함을 압니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핍박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니엘 때문에 자기가 복받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노. 왕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찌 왕의 신상에 내가 절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아, 해줄래? 이랬어요. 왜? 나는 너를 지키고 싶어. 나는 네가 필요해. 그런데 네가 안 하면은 백성들도 안 해. 그러면 너도 죽어야 돼. 난 그렇게 원치 않아. 제발 해줄래? 그랬어요. 다니엘은 당연히 거기서 판단력이 놉니다. 그러면 너 저 안에 들어가서 죽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안 건지셔도 내 판단력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기서 사자의 밥이 되든 내 친구들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는 불무덤에서 통닭튀김이 되든 그래도 못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서서 그래 손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 좀 속도가 늦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보라 그래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판단력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보면 일본 천황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일본 천황도 사람인데 그들이 일본 천황이 신사에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가서 1년에 한 번씩 절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아베 총리를 아주 살벌하게 욕합니다. 왜? 그건 범죄 단죄고 그건 우상숭배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전교인을 데려가서 집 앞에 있는 신상에서 다 같이 함께 절을 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신사 참배 거부로 그는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일본의 천황도 사람이요 안 먹으면 배고픈 자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 자도 그도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그를 어찌 신이라고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판단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주일 예배 못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우리 이수말교 성도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뛰어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하냐면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뭔가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제가 상담해 보면 저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대학 졸업해가지고 자기 전공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 손에 꼽혀. 야, 목사님도 음악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목회하고 있더라. 난 목회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또 한국에 나와 있더라. 나 그런 기도 해본 적 없다. 우리는 무엇인가 분명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 뜻을 사실은 가지고 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집어넣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력이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래요.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가르쳐줘도 모르고 쟤는.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하는 식으로 그냥 길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만큼의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난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감사했으면 좋겠어.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나와 친밀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뜻이야. 그러면은 그 네가 하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내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통로로 내가 내 뜻을 이루어줄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는 이것을 뒷받침해 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오케이. 뭐라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놈이냐 저놈이냐 이거냐 저거냐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아 정말 웃긴 신방이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어느 분이 식당을 크게 운영하는데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보니까 이태리 사람을 데리고서 이태리 식당을 하는데 파스타 뭐 정말 좋은 식당입니다. 가서 봤더니 이분이 뭐부터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가게를 축복해 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응답받아가지고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축복만 해주세요. 예배 쨍하게 세게 안수 꽉꽉 눌러서 그렇게 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 우리 가게 메뉴예요. 그리고 딱 먹었는데 못 먹겠어. 저 식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입이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든지 다 맛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집에 냉면이 맛있대. 저는 특별하게 맛있는 건 몰라요. 대한민국에 있는 냉면 다 맛있어요. 저는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은 맛이 없는 건 구별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를 판단 말이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나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고 오면서 저 가게 오래 못 가겠구나. 진짜 오래 못 가겠구나. 볼 때마다 얘기하죠. 장사 잘 돼요? 아 목사님 제가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방 가서 막 파스타야 팔려나갈지어다. 팔려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어다.
막 선언한대요. 속으로 맛있어야지, 맛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뭐가 문제인지 판단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제가 늘 주일마다 청년부 설교는 좀 각색해서 젊은이들에게 맞춰서 설교합니다. 오늘 3부 오후 2시 예배는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에게 판단력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판단력을 키워라,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판단력을 키워야 된다. 너희들 나이 때는 지금 판단력을 키워야 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정말 빡세게 싸울 때고 살 때는 그 판단력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 지금 너희들은 판단력의 실력을 갖춰야 될 때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뉴욕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젊은 유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하는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표를 내시고 미국 가신다고 해서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천에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랬더니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유학 와서 공부를 다 마치고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개척을 하려고 해요. 저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했어요. 하지마, 하지마, 뉴욕 장난하냐, 하지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을 텐데. 그래,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프러싱, 한인들이 제일 많은데. 그래, 지나가면서 그 교회 간판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근데 3년 정도가 채 안 돼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문 닫았어요, 지난주로. 또 여기까지 나온 거 말 안 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랬어, 그때. 근데 그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박사 공부하기 위해서 뉴저지에서 공부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다시 뉴저지에서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뉴욕을 떠나는구나. 뭐 그래봐야 저희 교회에서 자동차로 20분 가면 뉴저지예요. 그리고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주세요. 너 다시 뉴저지에서 개척했구나. 예. 그리고 제가 가서 그 목사님 사무실에 앉았는데 교회가 번듯합니다. 큰 창고 건물을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 목사님 사무실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뭘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청바지 하나를 가져와요. 그래서 나 입으려나 보다. 그리고 청바지를 쫙 펼쳤는데 요즘 애들이 입는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예요. 10년 전에. 야, 나보고 저거 입으려면 참 골치 아픈데.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저 뉴욕에서 3년 동안 이 바지가 간증이에요. 문 닫을 때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 까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이 청바지 새 거였는데요, 무릎이 다 찢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죽자 살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부흥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문 닫게 하더라고요. 대책 없더라고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상만큼. 문 닫는데 아무 생각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리고 뉴저지 와서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는데 막 때로 보내주시더래요. 그거를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과정 속에서 안 되면 마귀 작년, 하나님의 깊은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는 문 닫아도 다른 곳에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문 하나 닫고 하나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거 닫고 그 다음 열어주시는 하나님. 요셉은 아버지의 집이 닫혔을 때에 바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을 열어놨습니다. 아버지 집이 닫혔다고 영원히 요셉이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문 닫고 보디발의 집을 열어놓고 보디발에서 집에서 충성을 다해서 일했더니 보디발의 집이 문이 닫혀버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런 세상이 왜 거꾸로 가지? 갈수록 더 왜 하얀 길이지? 그런데 어느 날
감옥의 문이 닫히고 애굽의 국무총리의 문이 열린 겁니다. 배 아파서 아멘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문이 닫히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청년들하고 상담하면서 제 방에서 펑펑 우는 학생들을 보면서 괜찮아, 버텨, 버텨, 끝까지 버텨, 너 아직 젊잖아, 버텨. 그리고 우리는 미래는 모른다. 기도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그저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다 맞춰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만만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 조카 롯도 부자였어요, 같이. 그래서 둘이 갈라져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너무나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조카 롯에게, 롯아, 우리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게. 완전 여유만만이에요.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3일만 기도해보고 돌아와서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오케이? 그렇게 야비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기도 안 해봐도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먼저 다 가져. 보나만 하죠. 뭐 딱 보면 아는데 소돔성이 여러분 정말 옥토와 나무와 우송한 최고의 땅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때 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은요, 황무지예요. 아브라함은 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근거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불렀고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왼쪽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느냐? 내가 저 땅으로 갔다고 내가 망하고 이 땅으로 갔다고 내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군요. 내가 받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자신만만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사람이 판단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득이 아닌 선이 있는 판단. 다 같이 시작. 내 이득이 아닌 선이 있는 판단. 이것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한 거냐 악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판단이 안 섭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 무엇이 우선입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편한 게 우선입니다. 도망자 생활을 그만하는 게 우선이에요. 출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판단력에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선한 거냐. 시작. 이것이 선한 거냐. 인간의 본성은, 저를 보시죠. 인간의 모든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안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이 세상의 방식은 증거가 분명하고 그 증거를 확률로 저울질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로 저울질한 것 속에서 득이냐 실이냐까지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분별해서 선택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꼭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매주마다, 오늘 광고 시간도 마찬가지, 개업이 계속 있더라고요. 개업이 계속 있어요. 보니까
오늘도 반찬가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게가 개업을 하셨어요. 다음 주일날 햇반하고 젓가락만 가지고 신방 가려고 그래요. 와. 성도 여러분들, 개업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확률, 저울질, 득이 되냐 안 되냐, 취미생활 아니잖아요. 다 계산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초장에 초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그 뜻대로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왜? 성경이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갔는데 아주 시원하게 사기당하고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아주 쪽박 차버렸어요. 저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깨끗하게 그냥 사기쳐버렸어요. 이 남자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얼마 살다가 보니까 이놈 때문에 못 살겠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 최고로 예쁘게 최고로 똑똑하게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커가면서 부자식이 상팔자인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만약입니다. 아니라고 얘기 못할 겁니다. 다윗이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그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얘들아, 없애버려. 더 깊은 데 데리고 들어가서 아예 그냥 시체까지 다 처분해버리고 깨끗하게 나와. 그래도 죽인 거 알죠? 다윗의 군사들 3,000명이 자기 왕을 다윗이 죽였다는 걸 알면은 다윗의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됐어도, 잘 들으세요, 그는 구테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것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뿌려가지고 왕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가 조금 불이익이 있어도 내가 좀 이득이 조금 더 빨리 획득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왕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선 왕하고, 저를 보세요, 다윗하고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연령차도 한참 나요. 이때 다윗이 여러분 끼켜봐야 17살 때 골리앗을 죽이고 30세 때 왕이 됐으니까 잘 돼야 20입니다. 20이면 여러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에요. 근데 사울왕하고 얘기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덕목과 분별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제가 요즘 구약을 강의하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이걸 드라마틱하게 해석하고 의문을 던져라. 왜 그런가?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있는 3,000명이 다윗의 연설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 그 얘기예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나는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안 그랬습니다. 왕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3,0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뜩 그 소리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 대단한 인물이구나.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사울 저거 완전히 꽝이구나. 야, 저 나이만 먹었지 어쩌자고 저런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하나. 다 알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뭐가 의냐? 뭐가 선한 것이냐? 그것을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를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증거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아주 외운 고사성어예요. 한문을 제가 같이 써냈는데 대인유어의 소인유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대인은 선택할 때 의를 선택하고
소인은 선택할 때 이득을 선택하더라고 얘기해요. 대인과 소인의 차이, 그릇이 큰 자와 그릇이 작은 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자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뭘 선택하는 판단력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저는 선한 것을 선택하는구나. 저는 항상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구나. 저는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간구하는구나.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돈 달라는 기도구나. 맡겼어? 하나님이. 대인의 기도와 소인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의로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의를 선택하고 이득보다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후손은 멸망하지 않나니 믿습니까? 예, 나눠주고 베푸는 자, 무엇을 선택해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자는 결단코 그 후손들이 걸식하지 아니하리니.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얼만큼 갚아준다?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준다. 이자가 300%예요 이자가 600%고 900%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의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잊어먹지 않고 절대 안 떼어먹어요. 절대 개돈 떼어먹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어저께 지난주에 힐링 모이스를 보내면서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직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다 철수했는데 못 나온 선교사님이 저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WHO에서 네팔이란 국가를 위험 국가로 딱 선정을 했습니다. 인도가 엄청나잖아요. 인도에 네팔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좀 놀래주실래요? 100만 명이 인도 가서 일해요.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통행금지, 자가격리, 그리고 거리두기,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모든 비즈니스 다 문닫으니까 제일 죽는 사람이 네팔 사람들이에요. 차도 없어, 기차도 없어, 교통편도 없어. 그래서 그들은 걸어가지고 한 달 넘어도 걸어가지고 자기네 고국 네팔 땅까지 그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코로나를 움푹 가지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네팔이 코로나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534명인데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837명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800명이 넘는데요. 목사님, 목회자도 있고요, 교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지금 2주 동안 선교사님들이 네팔의 교인들을 돕자라고 지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구가 불어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자택근무 때문에 애만 생겨요 지금. 자택근무 때문에 애만 생기고 지금 산부인과 진료 속에서 인구가 확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 제 후임자로 오신 이대 담임 목사님이 임신하셨대. 그래서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어디 통해서 들었어요. 축하해. 어디서나 열심히 일해서 임신했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걔 이름을 코로나라 그래. 고시니까 코로나 고. 여러분 한쪽은요 굶어 죽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내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이득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맞고 틀림이 아닌 덕이 있는 판단을 하십시오. 맞고 틀림이 아닌 덕이 있는 판단. 이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무리들은 정의와 복수의 칼이 있지만 다윗에게는 덕이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절대 우리 쓰지 맙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기보다 덕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살리는 말을 하세요. 회의하다 보면 여러분 바른 말이 얼마나 칼같이 막 날아다니는 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들도 막 정죄하면서 죽여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맞고 틀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덕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냐. 예수님에게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패대기 치면서 다 같이 들 돌멩이 하나 들고서 죽이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OX 중에 하나입니다. O예요. 죽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라 그러면 율법적이고 살려라 그러면 율법을 또 어기는 것이고 예수님은 덕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죽이자. 다 돌 들었냐? 죄 없는 사람부터 쳐라. 죄 없는 사람부터 쳐라. 제가 만약에 예수였으면 제 성격상 한마디 더 했을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네 머리부터 쳐. 있을 거예요. 그들은 돌을 다 던지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걸 읽고요 무지하게 놀랐어요. 이 사람 되게 착하구나. 그러잖아요. 되게 착하구나. 요즘에 그래 보세요. 다 돌 던집니다. 나는 의롭다고. 나는 의롭다고 다 돌 던져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다 놓고 도망갔어요. 이야 정직한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덕이 뭔 줄 아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엔 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믿음이면 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덕을 쌓아. 덕에 뭐를요?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가지고 믿음이 햄버거처럼 맛있게 만들어놔라 그 얘기예요. 덕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올바른 판단력이 아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덕스러운 성령 충만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열려야 성령 충만한 거다. 결론을 맺습니다. 조셨던 분들 이것만 잘 들어도 여러분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결론은요 판단력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첫째 둘째 셋째는 오늘 청년부 예배 때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판단력을 키우라만 가지고 청년부 예배. 왜? 걔네들은 아직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지금 판단력 실력을 키워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드리는 이 실력을 키우라는 것은 뭐냐면요. 판단력을 키우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릇된 판단력부터 여러분 없애버려야 돼요. 잘못된 판단력. 우리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format. 싹 지워버려라. 삭제시켜라. reformat. 삭제시킨 것들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라. reformation. reformation. 개혁을 해버려라. 아, 제가 지난주에 영어를 뭐 그냥 뭐죠? 로드십, 막 리더십, 팔로우십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너무나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막 마스크가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안 써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서 알잖아요. 포맷 싹 지워버려라 그 얘기예요. 안 지워버리면 튀쳐나와요. 포맷 시켰으면 끝이겠느냐.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리포맷.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파일을 포맷 시켜야 돼요. 리포맷. 리포메이션. 개혁이죠.
매일매일 갈아엎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사람의 삼위일체 영과 육과 혼을 매일매일 여러분 판단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은 육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저 사람 기도 많이 안 해서 영혼의 근육이 약하구나, 무거운 거 못 들겠구나, 고난을 못 통과하겠구나, 입에서 불평이 막 나와요, 아, 성격 참 더럽다,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마음의 근육이 없구나, 심령의 근육이 없구나, 디펜스할, 방어할 그런 힘이 없구나. 육신의 근육은요, 보면 압니다. 판단력은 뭔데요? 영혼의 판단력은 어떻게 키웁니까?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의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근육은요, 지식과 배움과 견문 넓힘으로,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육은요,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그것이 판단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판단해야 될 거 너무나 많습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신 바싹 차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가정이나 비즈니스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그리고 우리 예수마을교회나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비전이나 모든 것들이 올바른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